네, 계속해서 2강 노무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. 법인 대표들을 상담하실 때 미리 우리가 뭘 보고 가시죠? 크레탑이라고 해서 기업 정보, 기업 신용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. 거기에는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설립을 언제 했고, 대표는 누가 되고, 그다음에 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나오고,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죠. 그다음에 재무제표라고 해서 자산, 부채, 자본 항목이 나오는 장표를 다 미리 분석하고 가시죠. 그럴 때 제일 먼저 볼 항목이 뭐냐면 노무 항목입니다. 뭘 보시냐면 종업원 수를 보시는 거죠. 이 종업원 수가 만약에 10명, 한 15명? 뭐, 물론 그 밑에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까지는 요새는 많이들 좀 달라지셨습니다만 노무사를 쓸까요? 안 쓸까요? 노무사님한테 노무 관리를 맡길까요? 안 맡길까요? 노무사님한테 잘안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왜일까요? 이 비용이 들어가니까요. 우리가 매달 매달 우리 노무를 봐주세요 라고 해서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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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무를 맡기면 여기도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비용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나시는 거죠. 우리가 세무도, 법인 대표들이 세무도 법인세 신고할 때단한 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매달 매달 기장을 맡기시잖아요. 이런 것처럼 노무도 맡겨주시는 게 사실은 좋겠지만 이제 종업원들이 많이 입사 퇴사를 반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 뭐 노무 문제도 별로 없는데 뭐 노무를 노무사님한테 굳이 매달 맡겨? 해서 이런 경우 안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그런다고 하시면 이 노무 관련해서 대표님이 엄청 잘 알아서 이걸로 노무를 직접 챙기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동법이 워낙에 내용이 많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한번 맞춰보시죠. 정규직 3명, 알바 2명,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3명, 신용불량 상태 직원 2명에서 총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10명의 직원이 중에서 노출된 직원은 정규직 3명, 여기에,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직원 2명, 여기는 노출이 되고 급여도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확실한데요.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3명, 여기는요. 직원,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3명을 회사는 쓰고 있고 급여를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급여 주는 게 노출이 되면 이분들은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잖아요. 또 여기는 어떨까요? 신용불량 상태 직원 2명. 이분들은요?